형님 저하고 뒤로 등 한번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등발 없던 느낌이어서. 오빠의 두 배? 진짜로? 응. 안 들어. 그 정도야? 응.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먹방. 맞아요. 먹방 유튜버 GPT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키달 형님 집에 초대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와주셔서 형님 운동 따라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체 위주로 하고 싶은 운동. 새로운 운동 기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오케이. 첫 세트니까 가볍게. 가볍게 20부터 가져오면 네. 클라스. 일단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오, 와 이렇게 하는구나. 네. 가동 범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처음이니까 좀 오 하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이 덤벨이 내 어깨에 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웜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형 체중이 몇 개야? 나 지금 107, 108 와, 나하고 지금 25kg, 26kg 차이나 덤벨 따로 써야 되겠다 그니까 따로 써야 돼 그래서 후 들이마시고 잡고 후 그리고 호흡을 자꾸 멈춰요 제가 그치? 네. 너무 잡거든 네. 여기서 쭉 잡고 올라가도 괜찮은데 여기서 다 뱉어야 돼 짧게라도 그리고 나서 내릴 때는 코로 최대한 전 구간을 내가 다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여기서 호흡을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벌써 힘을 쓴단 말이야 이러면서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그냥 호흡 들이마시면서 그냥 편안한 위험만 받아주면 돼 그래 와 가슴 빨개진다 그래서 7 20개? 8 와, 와. 아 힘들어 25kg 몇 개라는 거야 둘 하나 둘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중량이 32.5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중간이 없어요 잉클로 32.5 진짜 개빡센데 무게감도 확 올라가서 하나 떨어지셔도 되는데 둘 쭉 셋 여섯 얼굴을 덤벨 따라가지 말고 더 당기고 일곱 아 뭔가 잘한다 하나 맛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인들에게 지금 맛 평가하는 거거든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형님이 워낙에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오 느낌 너무 직관적으로 너무 잘 오는데. 어 괜찮아요? 어. 아 집에 이런 게 있어. 형님 저 잔망스러운 볼을 한번 해요. 팔을 좀 떨리네.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야. 와. 괜찮죠? 와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세보다 느낌 괜찮죠? 오. 두 개다. 하나. 둘 오케이 와 다행이다 괜찮아 기분이 좋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업 마지막 업 나이스 제대로 먹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거 아닌데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님 와 오, 엄청 커집니다 한 세트 한 세트 할 때마다 커지고 있어요 씨 뭐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무슨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무게가 너무 직관적으로 딱딱 걸려가지고 둘 여섯 호흡 배꼽 자 마지막 한 개 오케이 좋아 마지막 프레스 나이스 오케이 와, 와 운동 끝나면 집에 가면 되겠다 집들이 오고 운동만 하고 간다고? 저희 밥도 안 먹었어요 지금 와, 네. 하나 더 여덟 오케이 와 씨 몸 크기 봐 지금 살찌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살이 쪘을 때 되게 불편했거든 안 쪘을 때 바지 위에 이렇게 살이 접히는 느낌이 네. 너무 싫은 거야 그 내가 너무 둔해지는 거 같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먹을 때 너무 생각하라고 먹는 게 어차피 쪄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쪄봐야 옛날에는 조금만부터도 아 조금 빼야겠네 아, 먹는 거 신경 써야겠다 너무 내가 편하게 먹었다 이랬는데 요즘 편하게 먹거든 몸이 이미 흑화돼버렸다는 거지 108kg? 108 와 진짜 제가 버슬이랑 차이가 저 완전 멸치예요 저는 멸치라고 하기엔 아예 멸치예요 진짜 완전 비교했을 때는 멸치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근데 대단한 게 라면 맨날 때 네 봉지 다섯 봉지씩 먹으면서 아, 맨날 먹습니다 네, 네, 거의 맨날 먹습니다 유지한다는 거 자체가 네, 저도 한번 각 잡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몸 한번 만들어서 대회 나가봐야죠 저 쌀밥이 최고입니다 살찌고 아 살찌우는데? 응 깊게 땡길 수가 있어 이 버릇 아 팔꿈치 최대한 모두 붙인다고 생각하고 여섯 넷 하나
가서 하나 제가 요즘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손목을 일자로 잡는다고 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손등에다 이렇게 맞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일자로 맞춰요. 여기를 맞춘 상태에서 이 한쪽 손을 뒤로 당겨봐. 로우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똑같이 한 상태에서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뒤로 한번 당겨봐. 오, 이 팔로 들어간 느낌이 다르죠. 강해요. 네. 왜냐면은 손목을 이렇게 감게 되면 1차적으로 전환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힘이 딱 걸린 상태에서 로우를 들어가게 되면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궤도가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지게 돼 있어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후면함께 많이 걸려요. 손목을 여기다 맞추고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하면 사실 뭔 차이인지 잘 못 느껴지는데 한 손을 여기다 맞춰서 당기고 한 손을 여기다 맞추고 당기면 양쪽 손이 자극점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광배근이 타겟이다 그러면 사실 상완의 신전각이 좀 커야 되잖아요. 네. 뒤로 잘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목표 타겟으로 하신다 그러시면 여기다 맞추시는 게 좋다. 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상태에서 와 등 실시간으로 빨개지는 거 싫어. 둘 셋 넷 다섯 와 여기는 지금 완전 플랫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와 이것도 진짜 보통 흉추 싱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와 하나 고개 너무 숙이지 말고 턱만 살짝 당겨 둘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당길 때 자꾸 얼굴이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당겨야 돼. 내가 힘들어. 여기까지 당기고 얼굴이 앞으로 나가. 그럼 얘가 시야에 사라지잖아. 그러면 아 내가 다 당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버린단 말이야. 이 정도는 당겨야 되는데 못 당긴 거를 당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팔꿈치 여기까지 뒤까지 떨어져야 이제 한꺼에 꽉 먹히는데 당기는 건 여기까지 당기고 얼굴 앞으로 나가. 그러면 얘는 아직 안 당겨졌잖아.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는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흉추가 말려요. 말리면서 얘가 들리고 그럼 이쪽으로 다 상부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야. 뇌밑으로 말리니까 와 근데 집에 이 기스가 너무 좋다 진짜. 지금 너무 이쁜데 딱 들어오자마자 보는 게 덤벨이야. 뭘 이해해줬다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만들었다 진짜. 일곱 와 8 셋 넷 자 하나만 더 왔어. 오케이 매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팔꿈치를 그냥 바닥으로 꼭 누른다는 느낌. 형님 저하고 뒤로 등 한번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등발 어떤 느낌이야? 오빠의 두 배? 진짜로? 응. 두 배 느낌이야? 안 들어 그 정도야? 응. 자 집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빨리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턱 당기면서 넷 열 오케이 외전 느낌으로 후면 상완뼈 당겨놓고 그 다음에 어깨 뒤로 당기면은 승모근이 많이 쓰이잖아. 근데 여기서 얘를 먼저 뒤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를 먼저 바닥으로 내려 찍는다는 느낌이 강해져야 건배입니다. 힘이 들어가시죠. 왜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 그때는 안 알려주고 그때는 나 참경만 시켰는데 이게 센터를 운영하기 전이랑 후랑 좀 달라지는 게 계속 회원들 가시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자꾸 보이면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그때 놀자 느낌이었거든 사실. 에이 죽어라! 저 놀자 느낌이라 지금 진짜 내가 배우고 있는 느낌 PT 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보이면은 자꾸 이렇게 지적하니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도 지적 받으면 너무 기분 좋고 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너무 좋죠 형님. 와 이거 살짝 먹고 싶죠. 와 이거 잘 야 진짜 이게 게임이거든. 헬창들한테는 이게 게임이야 지금.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 한 게임 한 거야 지금.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형님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치잖아요. 그리고 라이너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 변수가 손목에서 너무 많이 생겨. 맞아요 손목에서 많이 생겨. 오케이 셋 여덟 와 우와 우와 느낌 괜찮죠? 와 진짜 타들어가지고 넷 다섯 여섯 어우 그렇게 좋아. 형님도 한 세트 끝나고 이러시나요? 혹시? 맨날 보시면 나는 몰랐는데 저번에 운동 막 하고 혼자 하고 있었더니 와이프가 뒤에서 보더니 오빠 한 세트 끝나고 제발 자세 좀 잡지 마.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계속. 아 근데 진짜 한 세트 끝나고 어깨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더 성장에 더 도움이 된대요. 둘. 와 씨. 네. 더 가.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형님 바로 올게요. 바로 올게. 어깨 커진 거 봐. 우와.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형님.
와, 이렇게 진짜 아프다 이거. 아, 이렇게 건다고? 어, 아예 걸어. 그치? 아니, 미는인데 살짝 유지해주는 페이스. 둘, 관절 움직이지 않게. 셋, 아, 넷, 여덟, 아홉, 열. 어, 짧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이해 안 가죠? 이런 거 왜 요즘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기까지 다 움직였어. 딱 그 정도 밀어서 걸고 설치 위치만 딱 잡아주고 그대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다 여기로 꽂히네? 뭐야? 자, 바닥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형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여기서 GPT랑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오늘 느낌 어땠어? 아,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하고 등하고 어깨 한쪽 목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종목 운동 다섯 개밖에 안 했는데 이 힘들어? 4년 전에 만났을 때는 분명 약간 같이 노는 느낌으로 운동을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완전 그냥 트레이너가 돼 있어요. 그냥 자세 보자마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잠깐 기다려봐. 바로 이거 헬스장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들 특징 있잖아요. 운동하신 저기 일로 와봐.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 이 느낌이 너무 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께서 키다령 채널에서 원래 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님. 아, 원래는 사실 오기 전에는 PT랑 아 오늘 운동 그냥 재밌게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생활을 그렇게 좀 해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자꾸 얘기를 해주게 되네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 근데 많이 배웠어요. 네.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걸 통째로 다 싹 펌을 불러가지고 가져가고 싶은데 대회 뛰기 전에 한번 또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만나가지고 살벌한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나한테 싹 한번 한 다음에 끝까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해 주시죠. 그때도 먹으러 오시죠. 아, 아 근데 못 먹지. 대회 뛰고 나서 한번 다시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초대해 준 GPT도 많은 거 같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술 먹재요. 시작! 제가 다음 주부터 돼지의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겠습니다. 3월달을 바디프로필 찍겠습니다. 나도 돼지의 정점을 찍었다. 갑시다.